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 성도들은 물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까지도 어떤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좀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은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등 열차를 타고 천국 가는 것과 같고, 확신이 없이 이렇게 사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3등 열차를 타고 천국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내 생각이나 일시적인 감정이나 또는 어떤 경험, 이것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이 감정, 경험, 내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 건 자꾸 변하기 쉬워요. 믿음에 충만한 그 은혜를 받고 하다가서도 어떤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또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이 든든합니다. 우리 교회의 헌법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우리 신앙과 생활은 성경의 표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30절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마지막에 심판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는 완전히 내 영혼과 그 부활한 그 육신까지도 성화가 됩니다. 완전히 성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상태에서 영원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단계예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한 그 성도들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천국에 영화롭게 될 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영화롭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저 예수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현재 영생을 얻었다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심판 받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고 이렇게 확정지어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예수를 참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고 앞으로 심판받지 않을,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졌어요. 예수님 생명인데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세계입니다.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벌써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그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주님의 나라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이 요한 3서, 요한 1서를 쓰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믿는 자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그 예수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신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자라면은 영생을 가졌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해지고 또 잘못해서 죄도 또 실 때도 있어요. 완전한 신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믿음을 주신 그 신자는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는 효도도 있고 불효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잘 하나님을 순종 잘하고 믿음 좋은 효자 노릇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속세기는 신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 이렇게 버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속속인다고 해서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태어난 그 내 안에서 태어난 자식은 영원히 내 자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셔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다고. 너는 의로운 자야, 무죄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렇게 선포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보리를 허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요. 성사해주셔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셔서 죄 없다 이렇게 무죄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죄 안 짓는 사람 거 아니야. 죄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는 의로운 자로 인정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8장 로마서 8장 33절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선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죄인이라고 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할 사람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재판장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 죄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거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그 죄값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해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의는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취소될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예수 믿으면은 너는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해 주시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에 죄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죄로 인정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죄 선고를 우리는 받게 되지가 정죄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게 계신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3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믿는 사람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간구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는 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세요. 효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구원 것은 우리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효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 갈까 봐 기도하고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밤낮으로 우리를 믿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효력 때문에 완전히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냐. 가장 귀한 자기의 사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그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또 35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속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영원합니다. 어떤 환경도 사탄과 마귀의 세력도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실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마지막에 다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는 생활 경건하지 않은 생활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세상에 어떤 부모들은 요즘 신문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버리는 어머니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그런 악한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혹시 이런 게 세상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버릴지라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서 항상 들여다보면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내 손바닥에 지금 기억한다는 거야. 밤낮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성도들은 자녀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도중에 버리는 법이 절대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없지만은 몇 가지 더 첨가하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죠. 어떤 세력도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하고 이렇게 이 빼앗아서 마귀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로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떨고 나가고 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보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연합되어 있다고.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포도나무 비호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있고 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지에서.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대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적인 연합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있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머리 몸하고 이렇게 붙어 있지 않나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에요. 그리고 손발 이렇게 다 한 몸에 달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우리는 붙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절대 완성하시지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다가 뭐 힘이 없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마지막 끝까지 마무리다 하신다. 한 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해서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날까지 최후의 날까지 다 끝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후서 12장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바울 사도가 쓰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음만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 저 예수 그리스도, 저 하나님을 믿는 저 바울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어떤 분인지 안단 말이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알고 그 주님에게 자기 일을 의탁을 맡긴 그 바울은 맡긴 바울은 그가 능히 자기를 지키실 줄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를 지키시고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바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만일에 좀 이것을 또 이용해서 아, 내 하나님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되겠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서 뭐 게으르게 좀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냥 버려두는 법이 없어요.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은 그냥 두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만일에 자녀가 잘못된 데 그냥 버려두면은 그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징계. 징계 채찍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그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저 육신의 아버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는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해 주시는 때로는 병도 주시고 사업도 실패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매를 많이 맞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해가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서 방탕하고 말이지. 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부자 되게 하고 잘 되게 하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 내중에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받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시면서 다 주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은 계속해서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이 교리는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충성되게 섬기게 하기 위한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와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구원을 잘못 생각해서 세상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또 자녀들 뭐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이런 것만 주로 너무 치우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첫째,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건 죄와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프간에서 난민들이 탈출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본 줄 압니다. 비행기가 떠나면은 떨어져 죽을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비행기 위에 날개 위에 올랐다가 추락해서 비행기 떠난 추락해서 죽는 사람도 있는 걸 보고 어떤 부모들은 그 철조망 건너로 미군이 저쪽에 있고 그쪽을 넘어가면은 안전하니까 자기는 못 가게 되고 자녀들을 그쪽으로 내 던진 그래서 미군한테 미군 쪽으로 던져서 그 아기라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사는 거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시간 예수 믿지 않으면은 구원에서 탈락되면은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풍락을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마지막에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간다면은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 가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보내느냐 천국에서 보내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한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의 시대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때가 언제인지 몰라. 자기 죽을 때 아는 사람은 있어요. 언제 죽는다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막힙니다. 죽은 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결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구원의 길이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천국 가면은 이게 최고란 말이야. 그러므로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 못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다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하나님이 있다 하면은 있는 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영원한 천국을 여부로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고 이 복음을 또 땅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